데뷔하고 싶다. 데뷔를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이 프로그램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고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시청자가 직접 뽑는 오디션. 연습생은 단숨에 스타가 됐고 프로듀스 101은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주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인 프로듀스 X101이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국회까지 갔습니다. 프로듀스 X101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조작이라고 하니까 내가 사기당했다. 가짜고 치는 판이었고 화제 속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경연을 통해 무명의 연습생들은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되고 정상급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해갑니다. 투표를 했던 많은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고 더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 번째 시리즈인 프로듀스 X101이 조작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제작진이 경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논의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던 수많은 시청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누구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에 참여했던 연습생과 제작진, 그리고 기획사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았습니다. 피디처반은 김정미 PD라고 하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끊을게요. 약간 통화 괜찮으실까요, 교수님? 아, 저 드릴 말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예, 다 깔았어요. 통화하시죠,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아, 그냥 여보세요? 프로그램 계약서라고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여기서 눈 밖에 나면은 아웃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겠어. 취재는 처음부터 난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CJ E&M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깨고 한 연습생의 아버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CJ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딸이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지방에 살고 있는 연습생의 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건재상을 운영하며 목수일을 하고 있는 연습생의 아버지. 그는 이 시점에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프로듀스 X 남자 하는 거 보면서 아, 올리는 게 맞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요? 아니, 그 조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조작을 했잖아요. 저도 지금 확신하거든요, 사실. 야간에는 탁구 강습으로 투잡을 뛰면서 10년 동안 딸의 뒷바라지를 해온 아버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나 허리가 안 돌아가니까 입고 안 오는 거라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취업 비리하는 거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10년, 9년, 10년을 이렇게 고생한 애를 조작을 만약에 했다면 정말 악랄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픈 글 속에 등장하는 연습생은 프로듀스 101에 이어 CJ E&M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 출연했던 이혜인 씨였습니다. 있나요? 아버지 때문에 일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녀가 직접 카메라 앞에 앉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제 일이잖아요. 이 아이돌 학교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 일이잖아요. 제가 겪은. 부모님 입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숨어 있는 게 되고 부모님을 방패로 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2017년 봄, 혜인 씨가 참가했던 아이돌 학교는 시작부터가 조작이었다고 합니다. 탄생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 이어 2차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 지원자들을 체육관으로 불렀다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 3천 명이 있는
오디션장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아, 나는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촬영하기 딱 전날에 담당 작가님께서 혜인 씨는 가주셔야 할 것 같다. 왜냐면 프로듀스 시리즈를 참여를 했었고 비교적인 인지도가 있는 연습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최종 41명의 출연자 중에 2차 실기 시험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돌 학교 출연자를 아무나 잡고 물어봐서 3,000명 오디션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안 봤으니까. 결국에 그래서 지금 3,000명은 이용당한 거죠. 아이돌 학교에 선발됐던 다른 출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3,000명 오디션에 참여를 한 건가요? 아니요. 아, 제작진 측에서는 그냥 물어보면 갔다고 해라 그렇게만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어요. 출연자 선발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지럽게 내 손끝에 입 맞추고 다 외웠네? 진짜 하고 싶었나 본데요? 이렇게 1절을 다 외울 수 있었지? 시간이 진짜 없었는데 처음... 개인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어. 이제 떨어진 거죠. 칭찬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출연자들은 촬영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다는데요. 방송에 나왔던 핑크빛 네모반은 사실 숙소로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나왔었던 그 핑크 네모반 시설은 공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페인트 냄새가 가득하고 환기시설도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불을 한 번만 털어도 먼지가 엄청났어요.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은 온몸에 빨갛게 피부병이 날 정도로. 아이돌 학교에 출연했던 다른 연습생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장기니까 먹어야 하잖아요. 12살도 있었는데 거기 애들 막 울고 이러는 거예요. 밥 안 주면 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막 그거 개판이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촬영장인가. 애들은 졸리니까 울고 중간에 애들 창문 깨고 탈출한 적도 있고 합숙한다고 가둬두니까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방충망이랑 창문을 다 뜯어가지고 탈출한 거예요. 자, 마지막 3조 음악 주세요. 제작진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된 촬영. 문제는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한밤중은 물론 새벽까지 촬영하는 일도 많았다는데요. 거기엔 12, 13살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찍는데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새벽 4시에 1조 나와 이러면 좀비 나가듯이 나가가지고 마이크 차고 뭐하고 준비하고 먹어 그러면 먹고 자 그러면 자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맞아. 그러니까 애들 다 생리를 안 했어요. 전 하혈을 두 달 동안 했어요. 맞아. 나는 생리 아예 안 했어. 안 하거나 하혈하거나 다 그랬지 않냐? 맞아.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방송된 아이돌 학교 라이브 촬영때는 제작진이 카메라 뒤에서 금지어 목록을 보여주며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말 목록을 썼었어요. 아, 맞다. 금지어. 이거 다 조작이에요. 얘 탈락해요 이런 거나 하나는 이제 저희 감금돼 있어요 이런 말. 맞아. 저희 처음에 밤새서 막 촬영했어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PD와 연락이 됐습니다. 친구들도 다 뭐 전혀 감금이나 이런 건 없었고. 아, 그거는 정말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뭐 밥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네네. 저희 거기에 급식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친구들이 진짜 밥을 되게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쪘어요. 되게 걱정할 정도. 데뷔 프로젝트.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던 혜인 씨가 탈락한 것. 게다가 방송 말미에 공개된 최종 점수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같습니다. 방송 후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인증 게시물을 작성해 주러 오신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투표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혜인 씨의 팬들은 일일이 투표 인증 작업을 했고 혜인 씨가 받은 원래 득표수를 확인했습니다. 인증 게시글 자체는 5,100여 표가 나왔었고 제작진이 제시한 결과 대략 2,300여 표 차이가 나니까. 생방송 당일 실제 투표했다고 인증한 사람만 5,100명이 넘었는데 방송에 나온 득표수는 겨우 2,657표.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승자가 아닌 탈락자가 실검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CJENM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제 회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보다시피 네가 1등을 하고 있지 않냐, 네가 승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널 위한 팀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아이돌학교 일반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뭐 해주겠다,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CJENM 측은 혜인 씨를 불러 전속 계약서를 내밀었고 1년 안에 데뷔시켜줄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전속 계약을 맺은 경우 네. 대상은 어디예요? CJENM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혜인 씨는 1년의 시간만 또 허비했습니다. 24. 오랜 연습생 생활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도전한 오디션 아이돌 학교. 그녀에겐 그 시간이 그저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데뷔 멤버 자리로 이동을. 무대에 이제 가족석에 엄마가 계셨고 처음으로 저를 보러 오신 게 아이돌 학교 파이널 무대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본 모습이 제가 또 실패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실패자가 된 딸을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걸 보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돌 학교 끝나고 나서 아버님이 뭐 논란에 관련돼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투표수 조작 논란에 대해 담당 PD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투표수 관련돼서는 담당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아닌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돌 학교 조작 논란은 그렇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프로듀스 X 101 오디션에 7만 명이 넘는 연습생들이 지원했습니다. 3차 예선을 통과한 101명의 연습생. 이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프로듀스 X 101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프로듀스 X 101 101명 소년들의 꿈을 이뤄줄 무대의 막이 오릅니다. It's showtime. 경연으로 단계별 진출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방식.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100% 시청자 투표로 결정되는 오디션. 플랜 A 한승우, 위 김요한. 그런데 방송이 끝난 직후 인터넷에 조작을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들도 제시됐는데요. 1위와 2위, 3위와 4위, 그리고 6위와 7위 등의 표차가 똑같다는 것. 뿐만 아니라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수가 전부 특정 수의 배수라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러니까 로또를 한 9번 정도 연속으로 받는 확률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계산이 되긴 했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유료 투표를 한 팬들은 CJENM 측에 투표 원본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급기야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투표수를 공개하는 거는 투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개만 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MS 태도가 가장 의심스럽죠. 팬들이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걸 이겨낼 만큼 일가족을 섭외를 해서 문자 투표를 시켰습니다. 200명 정도. 저도 300명 정도 영업을 시켰고 제가 뽑은 애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했던 건데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국민프로듀스라는 이제 말로 사기를 당했고 진상규명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CJENM. 그런데 지난 10월 초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아이돌 학교의 경우 말만 오디션 프로그램이지 출연자 선발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조작의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 역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CJ 측은 조작 논란이 터졌을 때 진상조사는커녕 피해 당사자를 회유해서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바빴습니다. 결국 이번에 프로듀스 X101의 조작 의혹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그 조작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프로듀스 X101에 참여했던 몇몇 연습생들이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하지만 방송에는 나오지 않은 은밀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프로듀스 X101에 출연한 연습생을 아버지와 함께 만났습니다. 부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가수 연습생을 하면서 데뷔하는 게 보통 그게 꿈이잖아요. 아들은 오랜 연습생 기간을 거쳐 2년 전 데뷔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프로듀스 X101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얘는 이제 다 관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관절에서 나온 거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나가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세요. 더 리액션 많이 해라. 그래서 101명끼리 정말 리액션 대결이 있을 정도로 다 막 엄청 크게 했을 거예요. 사실 모든 출연자가 다 간절했습니다. 무조건 위로 꼭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프로선님. 저 김성현,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데뷔와 함께 스타가 될 수 있는 자리. 제작들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중에 11명이 빌보드에 가는 첫 시작이에요. 그 100일만 참으면 내년에 빌보드 가고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발대기 하기 위해서. 경연이 있기 전 연습생들은 파주에서 합숙을 하며 경연 준비를 했는데요. 합숙 규칙이 엄격했다고 합니다. 숙소 들어가서 핸드폰 내고 다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가야 되고 허락 먹고 가야 되고 밖으로 전혀 나가면 안 되고. 자, 센터 선발전 최종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대의 가운데에서는 센터를 정할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첫 무대의 센터는 모두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센터 자리가 연습생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는데요. 연습생들이 투표로 뽑은 센터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겁니다. 센터 선발하는 것 자체가 원래 연습생들이 뽑는 거였어요. 갑자기 바꿔서 그다음에 연습생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였고 원래 다른 회사 친구가 센터로 뽑혀 있었어요, 원래. 시즌 내내 해오던 방식을 바꿔가며 첫 무대 센터를 다시 뽑은 건데요. 갑자기 이제 투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101명의 연습생의 투표 점수와 국민 프로듀서의 투표 점수로 최종 센터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방송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투표 방식이 바뀐 상황에서 다시 진행된 센터 선발.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연습생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충격이었고
저희도 되게 진짜 완전 이건 뭐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난 또 다른 연습생도 그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센터가 원래 X이 됐었어요. 본인이 돼서 오해라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촬영 도중에 센터를 국민 프로듀스님이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때 X의 팬덤도 있고 인기가 진짜 많아서 당연히 X이 될 줄 알았는데 X이 돼서 다들 그때부터 저희가 알았어요. 경연곡의 파트를 분배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는데요. 원래는 작곡가 주도로 연습생들에게 파트가 분배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파트 분배 같은 거 녹음실 장면으로 나오면서 이 파트 한번 불러볼게요 하면서 한 명씩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작곡가들의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얘인데 자꾸 얘를 강제로 하니까 갑자기 작가가 달려들더니 30분 동안 설교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걔로 했다. 갑자기 있다가 안준영 PD가 와서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1시간 동안 얘기해요. 실제 제작 현장에서 일했던 스태프들도 만나봤는데요. 누구 집중적으로 좀 찍어라. 어떤 모습으로 찍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얘를 띄워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것도 얘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 분량 좀 늘리자, 뭐 얘 분량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연습생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방송 분량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진짜 한 5초도 안 나오는 연습생도 있고 하다하다 얘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연습생들이 이번에는 좀 태반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얘 나왔어? 이럴 정도로. 물론 편집은 PD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100% 시청자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오디션. 방송에 나오지 않은 연습생들은 당연히 시청자들의 선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특정 연습생의 경우 매 회마다 방송 분량이 넘쳤다고 하는데요. 모든 예보에 거의 다 나와요. 1화 예고, 2화, 3화 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제작 발표회나 거의 모든 예고랑 비하인드에 다 나오거든요. 방송에 무조건 최소한 못해도 한 5분에서 10분씩은 무조건 나오니까 저희들 사이에서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긴 했거든요. 연습생들의 불만은 단지 투정일 뿐일까? 시민단체와 인하대 연구팀이 함께 프로듀스 X101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연구팀은 출연자의 컷을 일일이 분석해 의미 있는 컷에 대해 시간을 부여했는데요. 1차 순위 발표가 있었던 5회까지 분량을 분석해본 결과 상위 3%가 평균 23분 방송되는 동안 하위 3%는 평균 1.7초 방송됐습니다. 2차 방출된 사람은 39명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1인당 노출 시간은 16초 가까이 됩니다. 반면 그 데뷔한 11명에 대해서 여기서 나타난 시간은 총 620초 가까이 되고요. 따라서 1회당 124초 돼서 비율을 보면 한 8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생들의 소개가 있었던 1, 2회에서 1차 탈락한 41명은 대부분 분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방송 분량이 0초였던 연습생도 8명에 달했습니다. 연습생 중에는 후반부에 갑자기 순위가 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직전 회차에 많은 분량을 받은 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뭐 악마적 편집뿐만이 아니고 너무 한쪽에 몰아주거나 편파적으로 편집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미 제작진이 생각해놓은 우승자 내지는 스타성이 있는 오디션 응시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분량 때문에 애태우던 연습생의 부모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해서 열심히 올라갈 테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사랑해. 더 잘하기 위해, 더 많은 분량을 얻기 위해 연습생들은 몸을 사리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춤만 추고 그런 애들인데 그대로 쓰러져서 이마 박아서 피도 나고 병원도 가고, 그런데 제작진이 저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쓰러진 애들 진짜 많아요. 무조건 한두 명씩 무조건 쓰러져요. 아침에 기상 있잖아요. 깨워요. 그것도 어떻게 깨우냐면 성질을 5만 초만 다 내면서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새벽까지 연습을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뭐라 했어요. 왜 그렇게 성질을 내시냐고.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화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방송에 거의 안 나왔어요. 프로듀스 X101 제작 발표회 당시 안준영 PD는 PD가 특정 연습생을 밀어준다는 이른바 PD픽 논란에 대해 PD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많은 연습생들은 PD픽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PD픽에 의해 특정 멤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단지 푸념이 아닌 것은 실제 분석 결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PD픽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굳이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투표수는 누가, 왜 조작을 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프로듀스 X101 마지막 생방송이 있던 날, 바로 그날의 제작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7월 19일 생방송 특설 무대가 마련된 인천 삼산체육관. 문자 투표는 일주일간의 온라인 투표수에 비례 문자 한 건당 7표로 집계가 됩니다. 그만큼 문자 투표의 위력 대단하겠죠. 보통 시청자 문자 투표가 진행될 경우 부조정실에 문자 투표를 담당하는 제작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프로듀스 X101 부조정실에는 그 제작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조에는 컷 넘기는 PD가 한 명 있고 또 계산하는 PD도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계산하는 PD님은 현장 그 부조에는 없었어요. 아, 그러면 계산하는 PD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럼 투표 결과를 문자로 받는 건가요? 그 PD가 어떤 장소에서 보낸 숫자를? 그렇죠. 1위부터 11위까지가 문자로 온 거를 자막 치는 분께 보여준 거예요, 그 문자를요? 그렇죠. 그 숫자가 틀린지 아닌지 저는 모르니까. 확인하고요. 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 벌벌 떨어가면서 했죠. 문자 투표를 담당한 PD가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결과를 보내왔고 그것을 그대로 자막으로 쳐서 방송 화면에 내보냈다는 것. 그렇다면 투표 결과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메인 PD님은 그 현장에 계셨고 그 꾸준히 문자 투표를 담당했던 PD님이 한 명 있었어요. 외제 막대문제가 아니고 또 직원이기도 했고 여자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셔서 그냥 그분한테 맡긴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듀스 48인가? 거기서 데려오셨다고 들었는데. 최종 방송 때까지 총 4번의 순위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투표 집계를 했던 제작진은 딱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투표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어떤 방에서 혼자 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혼자서 좀 예민하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까지만 얘기 들었어요. 온라인 투표든 문자 투표든 그 결과는 다른 제작진에게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됐다고 합니다. 결과를 저희는 사진으로 받았거든요, 미리. 아, 사진으로요? 네. 혹시 그 사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 저희 거의 다 지워졌어요. 저희가 받고 다 지워가지고 또 지금 걸 확인을 하셨거든요. 아, 왜요?
좀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PD님들이 소수만 알기를 원해가지고 좀 워낙 예민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하고 지워 이래서 저희도 좀 꺼림칙해서 지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다른 제작진들은 어떤 의심도 못했을까요? 왜 등수가 이렇게 나왔지? 이런 입장이었지. 아,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투표 집계를 담당했던 PD에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PD님이 몸이 안 좋다고 안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좀 그렇게 되셔서 그 뒤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PD와 함께 일했던 제작진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했다면 분명히 안준영 PD님은 고치지 않았을까. 분명히 왜냐하면 좀 메인 PD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PD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그 안준영 PD님은 이제 원부터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려면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안준영 PD가 하나에서 열까지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것. 그런데 왜 그는 굳이 투표 조작이라는 무리수를 써야 했을까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이 뽑으신 국민 프로듀서의 손으로 뽑는 아이돌. 국민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안 PD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의 대표 콘셉트, 국민 프로듀서. 국민 프로듀서 덕분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나라고 나 스스로 생각해. 고맙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어. 사실 이런 편집점 같은 경우에 시청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피디의 제안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영업하고 투표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팬 모금도 했고요. 지하철 광고 모금도 해서 국민 프로듀서라고 이름 붙여진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해 석 달 내내 연습생 못지않게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표를 모으기 위해 모금을 하고 해외 여행권부터 고액의 상품권까지 각종 경품 이벤트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렇다면 PD에겐 무리를 해서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멤버가 있었던 걸까? 마지막 순위 발표 시 예상 외 멤버들이 데뷔조에 들어 팬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제성 순위라고 인터넷 검색량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매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거에 비슷한 비율로 데뷔를 했었고 그것이 지표가 된다. 나중에 데뷔한 친구들을 보니까 그 순위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데뷔를 한 거죠. 기존에는 화제성 지수와 데뷔조가 거의 일치했는데 이번 시리즈의 경우 화제성 지수가 낮은 연습생들이 대거 데뷔조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 하지만 연습생들은 예상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딱 보자마자 이 기획사 되겠다 이라고 딱 느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스타십이요. 처음부터 분량부터 그 회사 밀어주고 오죽하면 스타십 전용 스타십 채널이라고 스타십 뉴스라고 저희 연습생들끼리 그렇게 막. 아니 스타십인가요? 이가 뒤에 있다가 바로 보면 눈에 보여요. 아니 센터 해봐라 메인볼 해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걔가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걔가 또 다음에 몇십 위로 딱 오르고 2주, 3주 만에 그냥 완전히 인생 역전이 돼버리더라고요. 해당 연습생의 분량을 분석해본 결과 후반부에 분량을 몰아받았고 이후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결국 그는 데뷔까지 합니다. 스타쉽은 이번 경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수색 좀 오래 걸리셨는데 뭐 나왔나요? 그런데 한 연습생이 스타쉽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친구가 경연곡을 미리 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궁해서 좀 물어봤더니 자기 안무 선생님이 좀 알려주셨다고. 스타쉽 연습생들이 사전에 경연곡을 알고 있었다는 것.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시험 치기 전에 문제 미리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 입장에서 회사에서 되게 압박이 심했대요. 야, 니네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 게, 야, 우리가 다 해준 건데 건방 떨지 말고 우리가 지금 너네 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경연곡 유출에 대해 기획사는 어떤 입장일까? 40쪽. 연습생분들이 미리 경연곡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연습생들이 해가지고. 이게 수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더 이상 별도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MBK 역시 두 명의 데뷔조를 낸 기획사인데요. 이 회사 대표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CJ E&M 간부에게 건넸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CJ 그 당시에 계셨던 PD님께서 그때 대표님을 잠깐 뵀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아, MBK 두 명 넣어주기로 해놓고 한 명 넣어줬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MBK 대표는 조작 논란이 있을 때 생방송에 진출한 20위권 기획사들에게 연락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 대표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승이 한번 모여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행할 것들은 그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나와달라 해서 간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MBK 대표는 그룹 X1의 데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먼저 나서서 구태여 기사를 내면서 우리끼리 다 합의를 해서 빌려주기로 했다.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우리 기사 내지 말자. 그런데 어이없게도 회동 후 바로 MBK 대표가 말한 그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프로듀스 X101 그 조작 논란 관련해서 이미 뽑혀져 있는 애들은 여기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열심히 해보자 뭐 그런 취지였지 다른 건. 심지어 최종 순위 발표식 전에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연습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파이널 순위 공개되고 나서 저희는 좀 되게 놀랐는데 연습생들한테 어떤 애가 난 사실 안 될 거 알고 있었다. 우리 울림 팀장님께서 어차피 나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 뭐 이래가지고 애초에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 울림에서는 한 명만 데뷔시킬 거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로 내정돼 있는 게 있었구나 싶었어요. 울림에서는 정말 내정자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결과 발표 전에 미리 결과를 울림 측이 알고 있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작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난 대다수 기획사들은 프로듀스 X101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어느 정도는 좀 세팅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어서 그러면 나도 이번에 얘를 들어갔을 때 한 다섯 자리는 공평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지 11명이 공평하게 정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왜 근데 여섯 자리는 그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그냥 뭐 상상하기에 조금 뭐 친했던 그 방송 쪽하고 친했던 뭐 매니저와 사장인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돈이 많은 회사가 또 그쪽하고 친한 회사라든가 서로 뭐 상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감정을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준영 PD는 기획사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다방면으로 그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국회에서 우리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작 사건에 대해 의원들에게 해명하던 CJ E&M 직원들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자기네는 이 보수체계가 성과급이기 때문에 PD가 이제 이쪽에서 성과를 내면 워낙 경제적인 보상이 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CJ E&M 측은 공식적으로 경찰에 제작진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안준영 PD가 희생양 같은 모양새는 맞지. 근데 희생양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안준영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조작 사건에 대한 CJ E&M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만난 또 다른 관계자를 통해 CJ E&M 직원이 했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위선까지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어디까지 끊기가 자기들이 판단이 잘 안 선다 뭐 이러는 건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CJ. 하지만 수사 중이고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CJ는 그룹 X1의 대비를 강행했고 각종 스케줄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CJ의 행보가 상식적이진 않아 보이는데요. 연습생들에 따르면 대비조에 속한 멤버들도 조작 논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CJ 측은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대비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이유만 있을까요? 2017년 프로듀스 101을 통해 탄생한 그룹 101은 데뷔와 동시에 초특급 아이돌 그룹이 됐습니다. CJ E&M과의 계약 기간 동안 101은 혹사 논란이 일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정산을 받지 못하는가? 왜 20%만 받았는가? 우리는 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잠을 잘 겪는가? 스케줄이 빡세요. 계약 기간 내에 어찌됐건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계약이 끝나면은 다시 원소속사로 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101은 1,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의 4분의 1은 CJ E&M이, 이들을 관리한 연예기획사가 4분의 1, 소속사와 멤버가 각각 4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1을 관리한 기획사 역시 CJ E&M의 자회사가 되면서 CJ E&M은 101으로만 약 2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CJ E&M은 대형 기획사들과 함께 음악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무렵 연예 기획사들이 단체로 CJ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발하면 그들이 직접 이제 기획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미디어에서 만들고 이제 제작업을 하는 쪽에서 이제 본연의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는 롤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거기서 오는 음반 제작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위기가 CJ E&M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에 CJ E&M 계열사 소속 연습생들이 선발되면서 연예 기획사들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CJ E&M은 군소 기획사들을 자회사로 편입해왔습니다. CJ는 이들 기획사를 통해 신인을 발굴하는 한편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아이돌 그룹의 인지도를 높이고 음악을 제작하며 관리까지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과 공연까지 관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CJ가 이제 콘텐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뭐 영화, 뭐 드라마, 심지어는 이제 가수, 그 안에 있는 많은 주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들을 박탈시키는 중요한 현이다.
한때 CJ ENM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던 연습생이 있습니다. 프린스처럼 펜트패를 해서 그렇게 해서 뽑히내드린 거예요. CJ ENM이 공연형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며 1년 동안 240여 차례 거리 공연을 하게 했고 그 오디션을 통과해 데뷔를 했다는 아들. CJ의 요구대로 7년 계약을 했지만 이 그룹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케줄이 끊긴 지 오래. 회사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데요. 소년에 있었던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CJ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 MMO가 CJ 레이블, 어쨌거나 CJ인 거잖아요. 그쪽은 흑자가 나면 그때부터 투자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애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흑자가 나요? 택시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최근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네가 없으니.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가 된 아들은 CJ ENM의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허리가 그나마 좀 덜 아프죠. 급박한 집안 사정을 얘기하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 청구서였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아들이 CJ ENM으로부터 받은 것은 매달 5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전부였고 계약금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0만 원 받은 애한테 계약금도 10원 난 적 없는 자는 계약 자체가 웃긴 계약인데 어떻게 말을 하면 그 계약을 대해서 해지를 해야겠으니 너네는 1억 2천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CJ가 결정한 부분이니까요. CJ 쪽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실패한 투자의 손실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 제작비라든지 어떤 활동비라든지 이런 투자한 금원을 어떤 회수하기 목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위약금을 설정했다고 판단됩니다. 암담한 현실에 아버진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번에 제일 멋있게 좋아했던 건 아빠 나 알고 나를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얘 탈출하고 그것 보는데 제일 부모장에 그러면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국 아들에게 독이 됐습니다. 연습생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만들어진 오디션 프로그램. 그 뒷맛이 씁쓸합니다. 대기업과 기획사들의 비즈니스 논리가 공정해야 할 오디션을 조작으로 룩지게 했습니다. 결국엔 연습생과 팬들, 군소연예 기획사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방송사는 음반 제작사나 연예 기획사를 겸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통을 장악한 대기업이 문화사업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우리도 이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할 때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주시청자들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조작 사건이 그들에게는 가혹한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만이 아픈 기억과 상처를 아물게 할 것입니다.